성전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1일을 갑자 첫 번째 기사 1478년 명성화 14년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인정전 뜰 위에 나가 망골례를 행하고 또 새해 대비 전에 할애하였다. 성전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1일을 갑자 두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할애를 받았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1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중궁이 편찮으니 회례연을 성지하라 하였다. 회례연은 임금과 문무백관이 모여 음식과 술을 먹으며 베푸는 큰 연회이다. 대개 나라의 큰 경사나 설날 동지에 행하였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1일 갑자 네 번째 기사 명하여 회례연을 내리고 권례의 제사와 입직하는 여러 장수와 군사에게 술과 안주를 장만해 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전교하륵기를 중궁이 이미 회복되었으니 충헌부의 잔치를 내리어 종친 의금 의정부 제공신 중추부의 이품 이상과 6조 한승부 대사헌 대사관으로 하여금 나오게 하고 풍악 1등을 내리라 하고 도승지 신준 좌승지 손순효 우승지 박숙진에게 명하여 선운을 가져가게 하였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4일에 정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박숙달이 아뢰기를 강릉에 한 재은이 있어 백성이 그 이익을 받아 온 지가 오랜데 세조께서 중하결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익을 잃어 두 번이나 상은하여 호소하였으나 주상께서 선왕이 주신 것이라 하여 윤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3년을 아비의 도의에 그 고침이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해석하는 자가 이르기를 만일 도가 아니라면 어찌 3년을 기다리랴 하였습니다. 청컨대 제방을 백성에게 돌려주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세조조의 항렬이 아래여 청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하였는데 또 신미를 통하여 청함으로 세조께서 부득이하여 준 것이고 실로 세조의 본의는 아닙니다. 하고 동지사 임원준이 말하기를 학열이 백성의 밭을 침탈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마당에 도로 빼앗아 백성으로 하여금 그 이익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하고 박숙달이 말하기를 지금 만일 도로 빼앗아 백성에게 주지 않으면 이것은 부추를 받드는 조짐이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나더러 부추를 받든다고 하는가? 일이 선왕조에 있었으니 그대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만일 그대의 말과 같다면 저를 다 헐고 중을 다 죽인 뒤에야 부추를 받든다는 이름을 면하겠다 하였다. 정은성답년이 아뢰기를 태종께서 절의 노비를 다 거두 관부에 붙이셨는데 관부가 힘입어서 넉넉하여졌습니다. 세조께서 사급한 것은 다만 권위였습니다. 어찌 영구히 전하게 하고자 하셨겠습니까? 지금 조정의 법을 고치고자 하면 워낙 불가하겠으나 이와 같은 일을 비록 고치더라도 무엇이 불가한 것이겠습니까? 중은 다 죽일 수는 없으나 만일 다른 도리로 지키면 비록 배척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높이고 믿지 않으면 자연히 쇠할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4일에 정묘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4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예조의 전교하기를 주문사 윤필상이 돌아올 때에 강도를 만난 사유를 이번 사은사가 가는 편에 편부 예부에 이자하라 하였다. 이자는 자문을 보냅니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4일 정묘 네 번째 기사 경연청에 전교하기를 매일 석강의 유지인 최자빈으로 하여금 윤번으로 역학 계몽을 진강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4일 성묘 다섯 번째 기사 행사직 이전수가 나이 만 70세가 되었으므로 사직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이전수는 일찍이 상주 목사가 되어 청렴하고 결벽하여 은혜로운 정사가 있었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5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치기 아래기를
유효의 처 김씨를 처음에는 강제로 귀양 보내었는데 그 아들 유자담의 상언 때문에 진도로 고쳐 귀양 보냈습니다. 유효의 처는 죄가 중함으로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야 마땅한데 어찌 스스로 원하는 대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유의 처가 비록 죄는 중하나 강계는 지경이 야인과 연접하여 있어 상한 남녀의 분별이 없는 곳인데 만일 이곳으로 귀양 보내면 혹 실절할까 두려우니 진도도 먼 지방이기 때문에 귀양 보낸 것이다. 하니 헌납 김괴가 아뢰기를 진도가 국도에서 멀기는 하나 김씨의 고향까지는 4, 5길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때로 각 가만히 왕래할 것이니 어찌 징계가 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어떠한가 하니 영사 윤서은이 아뢰기를 신은 옥사를 문초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그 주의 경중을 알지 못하나 신의 뜻에는 강제로 귀양 보내면 반드시 실절할 것이니 다른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지사 강희명이 아뢰기를 부인이 실절하는 것도 분교에 관계됩니다. 제주는 남방의 가장 먼 지방이고 또 상하 남녀의 분별이 있으니 제주로 귀양 보내는 것이 편합니다. 하고 이직이 말하기를 신이 이 여자가 추문을 받을 때에 보았는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으니 그 마음과 행실이 무상합니다. 선근에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어 국법을 알리소서 한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로 귀양 보내라 하였다. 이치기 또 아뢰기를 강릉의 재언을 세조께서 항렬에게 주셨는데 항렬이 그 여포의 밭을 아울러 제 소유로 삼고 또 관계의 이익을 독차지하여 민원이 적지 않습니다. 성명의 밑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컨대 재언을 회수하여 백성의 원통함을 펴주소서. 신이 들으니 항렬이 그 기세가 대단히 성하여 감사가 지경에 들어오면 반드시 먼저 이 중을 방문하고 수령은 하루에 한 번씩 문안한다 합니다. 하결이 비록 불의를 행하여도 아무도 가나지 않으므로 이 때문에 전토를 넓게 차지하고 화재를 많이 불리어 가멸하기가 주보와 같다. 못하는 짓이 없으니 이것은 억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먼저 학열을 방문한 감사는 누구이며 무난한 수령은 또 누구인가? 만일 과연 이하와 같다면 어찌 감사 수령이라 할 만하겠는가 하였다. 이치기 말하기를 신이 들으니 한 재상이 감사에 제배두자 남에게 말하기를 나는 반드시 하결을 보지 않겠다 하였으나 강릉지경에 들어가서는 하결이 사람을 시켜 부드럽게 문안하고 아울러 음식을 보내니 부득이 가보았다 합니다. 이 중은 기세가 이와 같으니 한도의 사람이 누가 감히 저항하겠습니까? 지난번에 강릉 사람들이 여러 차례 상언하였는데 전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으니 신은 심히 불과한 줄로 압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조조에서 사급한 문안을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5일 무진 세 번째 기사 평시서 령 허지 등 오인이 윤대하였다. 윤대는 문무관이 매달 세 차례씩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그 관사의 일을 보고 드리던 일이다. 대개 6품 이상이 4인씩 한꺼번에 하였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예조의 전지하기를 요전에 북경에 갔던 의원은 거의 다 용렬하기 때문에 사온 약재가 정하고 좋지 못한 것이 많다. 의사의 재조와 의논하여 가려서 치부하여 두었다가 윤차로 들여 보내고 희귀한 약재는 갈 때마다 고루 정하여 무역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7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전 양변 판관 조형소는 관물인 생치 44수, 건치 40수, 닭 23수, 건장 7구, 건저 1구, 깨 10두, 청밀 2두 1승을 관노 계근에게 주어 본가로 수송하였으니 죄가 유로의 결장 100대의 제명 불서에 해당하고 대전에 의하여 고신을 빼앗고 장 안에 기록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계시록 88권 성종 9년 1월 8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올량압 첨지 망나 등 8인이 내조하였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9일 MCN 첫 번째 기사 일본국 풍주 태수 대우 팔랑 사능과 서해로
상성포 일개조 등씨의 처 이청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88권 성종9년 1월 10일 개요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우부승지 김승경이 이 자명의 옥사를 아뢰고 이어서 아뢰기를 위를 범한다는 말은 이 자명이 숨기고 자복하지 않습니다. 한 임금이 말하기를 조명이 군기를 단련하고 풍간을 모아 떼지어 술을 마셨으니 이 자명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고 이어서 정승에게 묻기를 어떤가 하였다. 영사 김국강이 대답하기를 이 자명이 조명과 사이가 나쁨으로 욕하기를 조순생이 난해 죽었는데 너가 군기를 단련하니 또한 위를 범할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였으니 그 뜻은 조명을 죽게 만들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절박하게 해치는 난언이 아니니 말감해야 마땅하다. 시추로 조율하라 하자 김승경이 말하기를 이 옥사는 아직 끝까지 케어 묻지 않았으니 군문을 마치는 것을 기다려 조율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김승경이 또 조애남의 죄를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 조계의 정창손이 사형을 감하고자 하였는데 지금 경들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영사 한 명에게 말하기를 종이 상전에 대한 것은 신하가 임금에 대한 것과 같으니 한나라도 범한 일이 있으면 그 죄는 모두 죽여야 하는데 하물며 조 애남이 허황된 일로 그 상전을 무고한 것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 애남은 강무대에 스스로 고소하였으니 그 뜻은 대개 시비를 살피지 않고 논지하기를 바란 것이다. 죽이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품관은 품계를 가진 벼슬아치의 총칭이다. 시추는 시수 죄인을 심문하는 것이다. 성종실록 88권 성종9년 1월 10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성절사 한치레가 북경에서부터 돌아와서 복명하고 이어서 황제가 내린 물건을 올렸는데 인수 왕대비 전에는 화은 60냥, 각색저사 6필, 각색견 6필이고 대전에는 화은 120냥, 각색저사 8필, 각색견 8필이었다. 한치레가 또 황제가 요구하는 물건을 아뢰기를 각양 교묘한 탁자, 각양 붓, 각양 벼루, 각양 먹, 각양 초석 3벌, 5벌씩 크고 작은 단도자, 각양호루, 각양호화, 녹장아, 크고 작은 헤라, 가늘고 교묘한 소, 문합, 회합, 반합, 수놓은 주머니, 바늘쌈, 청과아, 각양 기물, 다갈색, 명주, 각양 해서는 다만 지방의 소산이고 아울러 해내에서 나는 응당 있을 제반 물건 함께 징상하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인견하였는데 한치레가 아뢰기를 신이 처음에 북경에 들어가서 정동을 보았는데 정동이 전하의 안부를 묻고 또 군각을 추청할 것인가를 묻기에 신이 윤필상이 그일 때문에 왔다고 대답하니 정동이 신으로 하여금 군각을 청하는 일을 쓰게 하여 한씨에게 전달하고자 함으로 신이 이것은 내가 하러 온 일이 아니라고 말하였으나 정동이 굳이 요구함으로 신이 부득이하여 써주었습니다. 이 일을 신이 처음에는 정동이 하는 일로 의심하였는데 한시의 도수를 보고서야 비로소 그렇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인정으로 가져간 물건을 한시에게 적게 여기지 않던가 하니 한치레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명주 자색 명주를 보고 대단히 기뻐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신준에게 이르기를 한치레가 군각을 청한 일을 나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신준이 대답하기를 신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북경에 가는 사람이 사사를 가지고 가는 인정 물건이 없을 수 없다. 다시 말하여 아뢰라 하였다. 도서는 인장과 투서를 말한다. 인장은 뇌물을 말한다. 성조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10일 개요 세 번째 기사 단일의 축수제에 대해 논의하다 충훈부 유사 상당봉군 한 명의 문성군 유수가 와서 아뢰기를 근자의 단일의 축수제를 무익하다 하여 파하였는데 만일 무익하다고 한다면 산천 경 성신에 제사하는 것이 모두 이런 요인이 또한 파하여야 합니다. 신하가 임금의 수명이 연장되기를 비는 것은 옛부터 있는 일인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혁파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습니까? 이 전교하기를
경들의 말은 참으로 옳으나 산천 성신의 재산 3대부터 행하지만 축수제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니다. 비록 나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라도 내가 이미 폐지하라고 명하였으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축수제를 파하자는 것은 한갑 무익하다고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처에게 아첨하고 이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을 매우 미워하는 것이다. 공자도 말하기를 내가 빈 지가 오래다 하였는데 배우지 않고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야 어찌 좋기 책망하랴 하였다. 성주시록 88권 성종 9년 1월 1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주청사 윤필상 부사 유지가 북경으로부터 돌아와 복명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묻기를 요동의 소식이 지금은 어떠한가 하니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신이 북경에 갈 때에 들으니 삼위 달사가 요동에서 소유를 부림으로 지비 대인이 군사를 거느리고 더불어 싸우다가 패하여 죽은 자가 팔천여인이라 합니다 하였다. 윤필상이 또 아뢰기를 신등이 돌아올 때 진자령에 이르러 초적을 만나 검략당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니 적의 활의 힘이 강하지 않다는데 대적할 수 없었는가 하니 윤필상이 말하기를 신 등의 반정은 모두 나귀를 타느라 지쳤고 몸에 작은 무기도 지니지 않았는데 졸지에 만난 도둑 10여기는 모두 활과 칼을 가지고 겁박하였습니다. 신등이 어찌할 수 없어 차고 있던 칼과 주머니를 끌어주고도 갓옷을 벗어 주었더니 도둑이 받아서 털옷은 도로 주고 갔습니다. 저물어서 한 역에 당도하여 한 관인이 절호를 갖추고 청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물어보니 형부 주사였습니다. 신등이 울면서 도둑을 만난 상황을 관이 대답하길 이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고 또 도둑의 무리는 조정에서 제어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신등이 또길 가는 사람이 통곡하는 것을 보고 물으니 말하기를 그래서 도둑을 만나 내 의복을 다 빼앗기고 우리 일행 사람들이 적에게 죽었기 때문에 운다 하였습니다. 대냐 이제 큰길 가운데서 검략을 자행하는 것이 이와 같아도 쫓아 잡는 자가 없으니 조정의 법금이 해이한 것 같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군각을 청하여 이번에 준호를 받았으니 기쁘고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하니 윤필상이 말하기를 황제는 비록 수매를 허락하였으나 중국 조정에서는 모두 그르게 여겼습니다. 지금 만일 수량 외에 지나치게 사다가 드러나면 반드시 다시 금할 것입니다. 청건대 다시 사매를 금하는 것을 거듭 엄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 조정의 황관의 건세가 어떠하든가 하니 윤필상이 말하기를 신등이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은 들으니 왕직이라는 자가 있는데 가장 총애를 받아 황제가 미복을 입혀 백사의 잘못을 살피게 함으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한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아름다운 일은 아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부승의 손비장에게 이르기를 주청사가 도둑을 만난 이를 사유를 갖춰 주문하는 것이었단가. 명일에 여러 정승과 예조 판서를 불러 의논하라 하였다. 성종실업 88권 성종 9년 1월 11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황수신 문이 와서 아뢰기를 황수산 문이 와서 아뢰기를 신의 집이 모화관 동쪽에 있는데 집 북쪽에 두고리 상하고 깨어진 여자 시체가 버려져 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속히 검시하여 주문하라 하였다. 성종실업 88권 성종 9년 1월 11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하삼도 순찰사 이급배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충청도 충주 목사 박계성 태안군수 김조양 한산군수 최지 충주 판관 이봉손 직산현감 조충로 덕산현감 친자재 연풍현감 전석 청안현감 김신손, 제천현감 신숙서, 영동현감 유성, 이산현감 최연명 군기를 연마하지 않았으니 청건대 계본에 의하여 파직하여 내치고 본도의 절도사도 검거하지 못하였으니 유사를 시켜 추국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업 88권 성종 9년 1월 11일 갑술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산복하여 아뢰기를 장룡대 조애남이 본주 이효선을 해치려고 꾀하여 허황된 일로 고소한 자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실업 88권 성전 9년 1월 12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이측 등이 좌절을 올리기를 신등이 엎드려 성절사 한철의 문견 사목을 보니 한철이가 공각을 사기를 청하는 사유를 갖추어서 태감 정동을 통하여 한씨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였고 한씨의 답세는 이미 황제께 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공각을 추청하여 주노받은 것은 다만 전하께서 대국을 섬기는 지성과 중국 조정에서 본국을 대접하는 후의 때문이고 처음부터 환관 공첩에게 의뢰하여 얻은 것이 아닌데 정동이 구구하게 왕복한 까닭은 대개 이것으로 우리나라에게 환심을 사자는 것입니다. 한씨의 글에 정동의 공을 힘써 서술하고 또 말하기를 자제를 하나하나 돌보아 주라 하였으니 그 정상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치려는 성절사이니 공각을 청하는 것은 그 책임이 아닌데 만일 한치려가 정동에게 견제되어 부득이하여 했다면 대신이 도를 지키는 행위가 아니고 만일 공각을 초청하여 주노받은 것으로 한몸에 공을 삼고자 하여 그리하였다면 이것은 탐하고 속이고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입니다. 한치려는 반드시 이두 가지 중에 하나일 터인데 천년 뒤에는 한치려의 잘못을 알지 못하여 공각의 청이 환군 공첩을 통해서 주노받았다고 할까 신등은 염려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치에 어떠하겠습니까? 끝까지 추문하여 엄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북경에 가는 사람 중에서 수량 밖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자는 죄를 다스리도록 대전에 실려 있는데 지금 한치레가 임모 선자를 가지고 간 일은 특별히 버려두고 논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의혹합니다. 요전에 의원 이순지가 선자를 수량 밖에 가지고 갔으므로 죄를 주었는데 한치레는 논하지 않으시니 죄는 같은데 벌은 달라서 또한 미편합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한치레를 공문하여 후례를 징계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12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승지 등이 권천을 귀복시키기를 청하였는데 내 뜻에도 그렇게 생각된다. 정승과 정부 6조에 의논하되 아울러 대내전이 청구한 포물의 수량도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선 한 명의 윤선 임원준 박성손이 의논하기를 권천은 의술이 정심하니 귀복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고 윤필상 홍응 서거정 한치레 이승소 현석규 유지 이극돈 김영유 임사홍은 의논하기를 귀복하는 일은 중하고 권천 같은 유는 또한 많으니 정리를 빼앗을 것이 없습니다. 만일 대내에서 하문하실 일이 있으면 명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필상 등의 의논을 따랐다. 정창순 한 명의 심에 한치레 이승수 현석규 유지 이극돈이 의논하기를 대내전이 청구한 면주 목면 정포는 아울러 1,000피를 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윤선, 윤필상, 홍은, 서거정, 임원준이 의논하기를 근래에 청구한 주포를 손에 따라 많이 주면 이것을 보고 본받는 자가 많을 것이니 뒤에는 장차 이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청컨대 500필을 넘지 말게 하소서 하니 명하 600필로 정하였다. 대내전은 우리나라에 사자를 보내어 오던 일본 호족의 하나이다. 그 가보에 의하면 백제 성명왕의 셋째 아들 임승이 일본으로 건너가 주길 부근 대내에 살아서 대내시가 되었다고 한다. 성조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12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정성에게 전교하기를 한치레가 북경에 갔을 때 따로 진언한 물건을 황제가 오히려 적게 여겼다. 전에는 황제가 우리나라를 후히 대우하였는데 만일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바치는 것이 후하지 못하다고 여긴다면 뒤에 비록 많이 바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장만하기 어려운 물건은 할수 없지만 장만하기 쉬운 물건은 다 장만하여 바치라 하였다. 성전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12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임사홍을 통정대부 2조 참의로 이맹현을 통정대부 예조 참의로 조지주를 통정대부 형조 참의로 김서형을 가선대부 행 충주 목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1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설원군 한치레가 와서 아뢰기를 공각에 대한 일은 한씨가 그를 조우잡아서 신에게 내보이며 말하기를 이 뜻으로 다시 써서 드려야 한다 하였으므로 신이 윤필상 유지와 함께 인누나에 써드렸으니 이것은 부득이한 일입니다. 지금 대간이 탄핵하니 마음이 심히 불안합니다. 또 임모 선자는 아뢰지 않고 가지고 갔으니 대죄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사흥부 집이 이 직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일은 이해가 있고 의리는 경중이 있는데 일이 이익되는 것이 심히 크고 의리에 어그러지는 것이 경하면 곤도를 조차 행하여도 오히려 가하지만은 일에 이익되는 것이 비록 크더라도 의리에 어그러지는 것이 중하면 비록 죽더라도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궁각의 청을 만약 조정에 윤허하지 않더라도 환관 공첩을 통하여 윤허받는다면 국가의 수치가 궁각을 얻는 이익보다 심할 것이니 참으로 그럴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전하의 사대하는 정성과 조정에서 본국을 대우하는 후의로 보아 좋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며라. 한치레가 직분을 넘고 공을 바라서 정동을 통하여 한식의 편지를 전달하여 구구하게 왕복한 것을 사목에 실어서 먼저 보내어 아뢰었으니 만일 사필이 궁각의 청을 정동 한실을 통하여 주노받았다고 쓴다면 천년 뒤에 전화를 어떻다 하겠습니까? 한치레의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법이란 일정한 것이 있는 것이 귀하고 변통이 있어서는 안 되므로 순임금이 고수에게 사정을 두지 못하고 한 문제가 박소에게 사정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친하고 귀하다 하여 법을 흔들리게 하지 마시고 밝게 그 죄를 바로 후인을 경계하시면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13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의금부 형조 환승부에 전지하기를 황산수의 집 북쪽에 여자 시체가 버려진 연우를 삼사에서 함께 국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삼사는 법을 맡아 다스리던 세 관청이다. 곧 형조, 사헌부, 환승부를 말한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1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박숙달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대국을 지성으로 섬기기 때문에 황제가 특히 궁각의 주청을 준허하신 것인데 한치레는 말하기를 그를 한씨에게 전달하여 아뢰어 준허받았다 하였습니다. 한치레가 자신의 소임이 아닌데도 함부로 아뢴 것은 공을 세우려 한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만일 환관 공첩을 통하여 이를 이루었다면 조정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으며 후세의 의논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청컨대 유사에 내려 죄를 다스려서 사람들이 잘못은 한치레에게 있고 국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어떠한가 하니 영사 한 명이가 대답하기를 대감의 말은 정대하나 국가에서 주문사를 보내지 않고 한치레가 사사뜻으로 한씨를 통하여 청하였다면 조정에서 과연 한씨를 통하여 얻었다고 하겠지만 이미 주문사를 보낸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고 이승소는 말하기를 비록 황씨가 명하였더라도 한치레는 따르지 않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의 변의를 당하여 처리하기가 실로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한 일일 것입니다.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한치레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윤필상 유지와 함께 의논하여 한 것인데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였다. 박숙달이 말하기를 한치레가 한씨에게 회답한 글에 매우 괴로워 눈물을 흘리니 여러 사람의 민망한 것을 불쌍히 여긴다 하였으니 이것이 한치레가 공을 바란 큰 대목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를 구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정은 성담년이 말하기를 사군자는 몸가짐이 중대합니다. 한치레가 한씨의 명을 당하여 옳고 그른 것을 사로잡히지 않고 물 흐르듯이 순종하였는데 이것은 경미한 죄이지만 신등은 앞으로 공을 바라는 자가 이것을 본받아 이를 낼까 염려됩니다 하고 박숙달이 말하기를 한치레는 또 사사로 부채 200여 자루와 갈모 300여 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요전에 금법을 범한 자는 이미 모두 죄 주었는데 지금 한치레만을 죄 주지 않는다면 신등은 아마도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른 것이 될 듯합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왜 사촌이라 하여 용서하겠는가? 당초에 가지고 간 것은 중국 물건을 사서 이익을 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여비로 쓰자는 것이었다.
그 실정이 이와 같으니 죄를 줄수 없다 하였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1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영상봉건 김수온, 상호군 김한이 나이 74가 되었으며 치사하니 전교하기를. 70에 치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지금 임금이 출사하라고 명하면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1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15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이세광이 아뢰기를 한칠에는 성제를 살아서 북경에 가서 환관 공첩을 통하여 궁각을 초청하여 준호를 받았으니 다 반드시 공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씨가 한칠에로 하여금 아뢰게 하였으나 한칠에가 따르려 하지 않다가 강권한 뒤에야 따라 아뢰었으니 이것은 한칠에가 부득이하여 한 것이고 정동을 통한 것이 아니다. 또 황제가 허락한 까닭은 우리나라를 중하게 여겼기 때문이고 환관 궁첩 때문에 허락한 것이 아니다 하고 이어서 좌우에게 묻기를 어떠한가 하니 정창손이 말하기를 옛적에 감년수가 진탕과 더불어 명령을 꾸며 함께 질지선후를 배웠었는데 후세에서의 누난한 자가 어질게 여겼습니다. 지금 덕근대 병부 공부는 모두 허락하지 않는데 한치레가 전하여 준호를 받았다 하니 죄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이세광이 말하기를 한치레가 처음에는 따르려 하지 않다가 강권한 연유에 아뢰었으니 이것은 옳지 않은 줄 알면서 아뢴 것입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대신이 봉감을 나가며 사직을 편안히 하고 국가를 이롭게 할 길이 있으면 오로지 한다 했으니 이는 본 명령이 있어서 편의로 종사할 수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한치레는 자기 책임이 아닌데 환관 공첩을 통하여 아뢰었으니 이것은 명령을 욕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치레가 공을 자랑하고자 하여 그러한 것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공문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允하지 않았다. 이세광이 말하기를 전일에 경사에 갈때 지나치게 싫은 자는 모두 다 죄 주었는데 지금 한치레가 갈 때는 갈모와 부채를 많이 가지고 갔는데도 특별히 버려두라고 명하시니 이것은 죄는 같으나 벌은 다른 것입니다. 반드시 공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은 거르거니와 한치레도 제 잘못을 스스로 말하였고 나도 역시 그렇게 여긴다. 그러나 중국 조정에서는 흔히 인정을 행하니 인정으로 주는 물건이 없을 수 없다 하였다. 정찬손이 말하기를 인정은 참으로 없을 수 없으니 형편에 따라 작정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논해야 하겠다 하고 이어서 본도하기를 한시의 글에 금후에 만일 보내는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따로 서간을 만들어 정동을 통하여 그리고 공공연하게 보내지는 말라 하였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였다. 정창손이 말하기를 가만히 정동을 통하여 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땅히 두 건을 만들어 한 건은 왕제에게 바치고 한 건은 한시에게 드리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옥인을 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진언하는 물건은 너무 많지 않은가 하니 정창손이 말하기를 그러니 전에 진언한 물건은 황제가 적게 여겼다 하기 때문에 신등이 적당하게 더 정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 다시 의논하여 감할 것은 감하라 하였다. 이세광이 또 아뢰기를 조효래는 전에 웅천 현감이 되어서 고가의 하등을 받았고 또 만호가 되었으나 곧 파출을 당하였으니 지금 태안군수로 제수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개차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에서 이미 개차를 정하였다 하였다. 이세광이 말하기를 김서형은 전에 충청도 절도사가 되어 산을 불태워 밭을 만들다가 불이 번져 민가를 태웠고 또 명을 받아 호랑이를 잡을 때 군사가 부상하여 거의 죽게 되었는데 숨기고 아뢰지 않다가 일이 발각된 뒤에야 아뢰었으니 이는 목민간이 될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충주 목사가 되었으니 충주는 땅이 넓고 백성이 조밀하므로 김서영이 다스릴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고 곧 개차를 명하였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15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성균관 전적 유해동 등 오인이 윤대하였다. 유해동이 아뢰기를 그늘의 대간이 된세 사람은 모두 이조의 난관에서 나왔는데 신은 곱게 말하고 과감하게 가난한 선비가 어찌 다 이조에만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혹 독점하는 패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그때에 대간의 결원이 있으면 이조에서 계만을 계산하지 않고 승천하여 서용하였는데, 서용하는 것이 모두 이조의 난관이기 때문에 유해동이 말한 것이다. 이 뒤에 이조의 난관은 계만이 되지 않으면 옮기지 못하였다. 계만은 계월법에 의하여 천전 또는 거관하는 거느니 그 근무 일수가 찾은 것을 말한다. 대개 외관은 30개월, 경관은 15개월이었다. 성전시록 88권 성전 9년 1월 15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사안부 대사 이계손 등이 상소하여 한칠의 주요를 다스리기를 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성전시록 88권 성전 9년 1월 15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소격사 삼천구제 열위인 진군에게 지내는 초지의 청사 천머리에 봉도제자라고 썼는데 좌부승지 손비장이 아뢰기를 봉도제자라는 것은 봉불제자라는 말과 비슷하니 삭제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15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예조의 전제하기를 금으로 북경에 가는 인원이 사사로 가져가는 잔물은 한 태마다 140근을 넘지 말고 선자 우롱은 근수 안에 넣어 계산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16일 김이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16일 김이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관 경준이 아뢰기를 조지주가 양주 목사로 계만하여 형조 참의에 제수되었는데 조지주는 별로 재득이 없고 한갓 주전을 잘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능하다고 할 뿐이니 원래 현관에 마땅치 않습니다. 육조는 비록 난관이라 또 반드시 선택하여 재수하여야 하는데 한며 당상관이겠습니까? 계차소싼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음식으로 사람 섬기는 것을 정하였다 하여 소용하였다면 참으로 잘못이다 하고 좌우에게 묻기를 조지주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영사 윤사은 요사신 지사 홍웅이 대답하기를 조지주가 수령을 지낸 것은 양주뿐이 아니고 경력도 많으나 일컬을 만한 공적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하고 경준이 말하기를 조지주가 수령으로서 치효가 없는데 발타가에 높은 벼슬에 제수하였으니 신은 치효가 조지주보다 우수한 자가 맥이 풀릴까 염려됩니다. 조지주는 이조 판서의 사촌인데 이 직책을 제수하였으니 아마도 공정한 선발이 아닐 듯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니 노사신이 말하기를 개차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조에서 소용한 이유를 물으라 하였다. 주전은 주는 음식이고 전은 역마의 뜻인데 지방에 나가는 관원에게 경유하는 역참에서 음식과 역마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성전시록 88권 성종 9년 1월 16일 김이호 세 번째 기사 올량압 중추 이씨네 등 팔린이 와서 토산루를 바치었다. 성전시록 88권 성종 9년 1월 16일 김이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임금이 지사 홍응을 돌아보며 묻기를 지난번에 대내전의 사송인이 와서 말하기를 나에게 병마 1만이 있으니 만일 귀국에 사변이 있으면 마땅히 군사를 거느려 와서 구원하겠다 하고 또 명주 1만 필을 청하였으므로 600필을 허락하고자 하였으나 승지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이 제 임금을 배반하고 화친을 구하며 또 스스로 병마를 과시하니 그 계책이 간교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비록 사변이 있더라도 반드시 와서 구원할 이치가 없을 것입니다. 허락하지 마소서 하였는데 이 말이 과연 내 마음에 맞는다. 이 같은 큰일을 대신이 몰라서는 안 되거니와 경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니 홍응이 대답하기를 대내전은 멀리 바다 가운데 있으니 우리나라는 다만 대마도와 서로 친화하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조종조에서도 바깥 오랑캐가 또한 병갑이 많은 것을 과시하여 불순한 말을 한 자가 있었으나 조종께서 모두 더불어 교제하지는 않고 그들이 청구하는 것은 모두 또 또한 허락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 칠국대에 적국이 서로 싸워도 오히려 오래 존립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대내전이 신하로서 임금을 배반하였으니 그 행세가 오래가지 못할 것인데도 이제까지 난이 평정되지 못하였으니 원컨대 면포를 얻어서 가지고 들어가 항복을 청하겠다 하였으니 그 말을 믿기가 어렵다 하니 홍응이 대답하기를 대내전이 소위로 보면 허락하지 말아야 하겠으나 전혀 거절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일 의논에서 신등이 500필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명하여 600필로 허락하시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계학은 채우기 어려우니 그 욕심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참으로 큰일이니 다시 의논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칠국은 중국 전국시대의 진, 조, 연, 제, 한, 조, 위의 일곱 나라를 말한다. 칠웅이라고도 한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16일 김용 다섯 번째 기사 호조 공조 한승부에서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대군 공주의 집은 25부를 대급하고 왕자 군 옹주의 집은 20부를 대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대군 공주는 30부를 주고 왕자 군 옹주는 25부를 주라고 명하였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16일 김용 여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조복하여 아뢰기를 황해도의 문하의 죄수인 백성 윤맹산이 그 아내를 구타해 죽게 한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감사를 명하였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16일 김용 일곱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전라도 무장 죄수 중림이 중희욱을 끌어 자빠뜨리고 발로 양옆 꼬리를 차고 결박하여 창고 안에 두어 죽게 한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감사를 명하였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17일 경제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다가 예기의 천자를 위하여 위애를 깎아준 자는 라는 대목에 이르러 동지사 이승소가 말하기를 외를 깎는 것은 세수의 한 일이니 소홀히 할것 같은데도 성인이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 여기에 이른 까닭은 세미한 데서 삼가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세미한 것이라 하여 소홀히 한다면 공경하고 삼가는 마음이 풀어져서 그 해가 클 것입니다 하였다. 강의 끝나고서 대사관 김자정이 아뢰기를 조지주는 양주 목사가 되어 처음부터 기록할 만한 성적이 없었으므로 전차에 한 번도 우등을 받지 못하고 양주 백성이 혜택을 입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다만 주전을 꾸미는데 능하여 지나가는 손에게 잘 보였으니 이는 판지파는 아전이고 자상하고 계재한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형조 참의로 재수하였으니 신은 수령된 자는 모두 조지주가 하는 짓을 본받을까 두렵습니다. 계차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조지주의 위인을 알지 못하나 만일 임금이 이와 같다면 육조의 참의가 될수 있겠는가 하고 좌우를 돌아보고 묻기를 어떠한가 하니 영사 함령회가 대답하기를 조지주는 원래 일컬을 만한 일도 없고 또 현저한 과시도 없습니다 하였다. 김자정이 말하기를 조지주의 인품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고 드디어 그 단점을 쭉 들어 말하였다. 지평 강거효가 말하기를 주전을 꾸며 지나는 사객에게 칭찬받는데 능하지만 지적에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초에 높은 등수에 들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한 명회가 또 말하기를 조지주의 가문은 본래 음식을 풍성하고 맛있게 하는 것을 서로 숭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만 음식을 잘하여 남들에게 잘 보이기를 힘쓰면 어질라고 할수 있겠는가 하였다. 김자정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김자행이 광주 목사로부터 공조 참의가 되었으나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던 까닭은 김자행이 실로 공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승소가 말하기를 조지주가 남행 출신으로서 항상 수령이 되었는데 다만 판지파는 아재일 뿐이고 본디 조행은 없으니 개차하는 것이 편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개차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함령회가 말하기를 백성을 교화하는 관원으로는 수령만한 것이 없으므로 백성의 후척이 여기에 달려 있으니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승소가 말하기를 한대의 공경은 모두 수령을 지낸 사람이 되었는데 한나라 순리가 가장 많습니다. 그 뒤에 모두 내직을 증하게 여기고 외직을 경하게 여기었으며 당나라 송나라에서는 심지어 편출되는 관원으로 차임하였으므로 순리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려 말년으로부터 또한 이 패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가나 들어가나 공로가 똑같으니 대단히 좋습니다. 원근의 한나라의 법처럼 치적이 더욱 드러난 자를 가려서 제보로 밝혀가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명사로서 수령이 된 자가 대개는 많이 정사하여 외직을 가볍게 여기는 풍습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외임을 천하게 여겨서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찌 어질다고 할수 있겠는가
하므로 이승소가 말하기라. 그러한 까닭은 경관은 자주 옮김으로 유행을 바랄 수 있지만 외임은 더디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강거요가 또 말하기를 신이 도사가 되었을 때 보니 여러 고을의 연분 등재의 패단 때문에 백성이 심히 원망하였습니다. 이를테면 강화의 어느 곳은 화곡이 대단히 잘 되었으나 한 구름만 넘으면 대단히 나빴는데 나쁜 것을 따르자니 불과하고 잘된 것을 따르기도 불과하여 부득이 그 중간을 참작하여 그 등수를 정하므로 잘된 자는 납세하는 것이 너무 경하고 나쁜 자는 남에게서 구워서 납세에 충당하니 이 때문에 이해가 현격하게 달랐으며 다른 고을도 대개는 모두 이와 같았습니다. 한 자의 밭은 대개 5결인데 각각 자에 따라 그 등수를 달리하면 전세의 경하고 중한 것이 각각 잘 되고 못된 사실에 따르게 되므로 공과 사가 모두 편할 것입니다. 5결 안에 비록 맞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현격하진 않을 것입니다. 신이 전에 사건이 되었을 때 신숙주가 일찍 이것을 아래어 청하여 전 주부윤 윤효순으로 하여금 편하고 편치 않은 것을 시험해 보게 한 것을 보았는데 그 뒤에 의논이 드디어 정리되었으니 신이 매우 한스럽게 여겼습니다 하고 한명회가 말하기를 강거효의 말은 가장 옳으나 시행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국가가 처음에 다품을 향하였으나 세종께서 공법으로 고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혹은 원망하였으나 오래 행한 뒤에는 도리어 편하다 하였습니다. 신은 이것이 오래 두고 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자에 따라 그 등수를 달리한다면 이것은 다품이고 공법이 아닙니다 하였다. 남행은 음직을 말한다. 순리는 순량하여 법을 잘 지키는 관리이다. 정사는 사직, 청가 등의 원서를 관에 제출하는 일이다. 성주시록 88권 성종 9년 1월 17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이조 판서 강희명 참판 신정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대간이 조지주가 형조참의가 된 것을 논핵하였는데 신의 생각에는 조지주가 신계 풍천 연안을 역임하여 모두 잘못한 것이 없었고 지금 양주가 비록 큰 고을이기는 하나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여 조잔하고 비패하기가 더 심할 데가 없었는데 조지주가 목사가 된 뒤로부터 폐퇴한 것을 닦아서 자무 공적이 있었고 또 강모할 때 예시는 지형사가 되고 조지주는 도 차사원이 되었는데 뗄나무와 공급하는 물건을 많이 준비하여 을고 줄이는 사람이 없었으니 신은 이 때문에 현명하게 여겼습니다. 또 조종조에서는 김완지가 이천 부사로서 들어와 이조참의가 되었고 이의 흡이 영음부사로서 이사순이 여흥부사로서 모두 들어와 승지가 되었고 김자행도 광주 목사로서 들어와 공조 참의가 되었으니 전례가 이와 같게 신 등이 주의한 것입니다. 또 조지주가 신 강희명에게는 처의 사촌친인데 비록 상피는 없으나 처음에 아뢰지 않았으니 대죄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승대간이 모두 말하기를 조지조가 사람 섬기는 데 능하나 다스리는 일에는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계차를 명한 것이다. 경은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1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18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도승지 신준 등이 글로 아뢰기를 간만이 일본국 대내전 정홍의 글을 보건대 그글 뜻을 자세히 살피면 정홍이 산명 전산에게 당부하여 무리로 고광에게 항거하다가 지금 여러 오랑캐가 모두 항복하여 정홍도 독립할 수 없어 또한 항복하고 붙고자 하나 돈이 아니면 되지 않기 때문에 면주 면포 1만 필을 정하여 그 비용을 삼으려는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귀국에 만일 변방의 일이 있으면 마땅히 1만 군사를 거느려 돕겠다 하였으니 그 마음이 엄음하고 그 말이 허황합니다. 저 사람이 신하에게부터 임금을 배반하여 10년을 치고 싸우다가 형세가 공하고 이리 절박하여 항복을 빌고자 하는 것인데 어찌 군사 1만이 있어 남의 급한 일에 올수 있겠습니까? 다만 큰 소리를 쳐서 한편으로는 과시하고 한편으로는 위협하는 것일 뿐입니다. 대저 일본의 서계와 성식은 진실인지 허위인지 신빙하기 어렵습니다.
전대로 간사하게 속이는 폐단이 있을까 두려우니 반드시 하나하나 깊이 믿어서 들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의 사연이 과연 모두 진실인데 우리나라가 들어준다면 이것은 반역한 신하를 도와서 항복하여 붙을 밑천을 만들어 주는 것이니 어떻게 남의 시청에 만족될 수 있습니까? 일본국 대신 중에 대내전 같은 자가 하나가 아닙니다. 경극이니 전선이니 산맹이니 무위이니 세천이니 하는 것이 있는데 가령 사람마다 이를 칭탁하여 말을 만들어서 물화를 청구한다면 다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가령 국왕이 명분을 바르고 의리에 의거하여 반역을 토벌하는 이유를 말하고 난역을 도와주는 잘못을 책한다면 장차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또저 사람들의 서계에 회답하는 예는 국왕에게는 전하의 글로 회답하고 여러 추장 이하는 예조의 판서, 참판, 참의가 그 등급에 따라 회답하여 모두 정식이 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국왕의 청이라면 그 답서는 전하께서 하시고 그 청에 따라서 물건을 주는 것은 우대하는 편을 따라야 하겠고 만일 제추의 청이라면 예조에서 일의 가부를 살펴 헤아려 혹은 바르게 하고 혹은 거짓으로 말하고 혹은 따라주고 혹은 거역하여도 불가한 것이 없겠습니다. 지금 대내전에게 물화를 주는 것은 사체의 불편하니 따르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그 회답하는 사연은 만일 바르게 말한다면 마땅히 그 항복하여 붙쫓아서 전쟁을 거치는 아름다움과 사자를 보내어 화호를 닦는 성의를 서술하고 보내어 예물을 삼가 미처 받아쳤으니 토산물 약간으로 수답하고 면포 등의 일은 사사창탁이니 감히 아뢰지 못하였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거짓으로 말하려면 여러 해 한제 충제로 흉년이 들어 용도가 부족하여 청을 들어주지 못한다는 뜻을 겸하여 논하고 회봉하는 예물은 값에 따라 넉넉히 주되 별례로 청구한 것은 법에 의하여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가 공손하고 말이 곧으니 저 사람이 어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이든 허위이든 간에 대단히 속은 것이 되지 않을 것이고 먼 나라 사람들이 들어도 스스로 마음으로 복종할 것입니다. 신 등은 직임시 근시에 있으므로 소견이 있으면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어 삼가 아뢰입니다. 하니 명하에 정성들에게 보였다. 정찬순종이 이제 한 명의 심에 연사원 연자온 김국강이 의논하기를 대내전은 여러 대우를 우리나라와 서로 좋게 지냈으니 하루아침에 경의하게 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유구국에도 물건을 많이 주었는데 지금 대내전에게는 조금도 주지 않는다면 교린의 열의에 어그러짐이 있으니 예조에서 아랜 것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서계는 왜나 야인의 사신이 가지고 오던 신임장이다. 왜 사신의 서계는 대마도주 종씨가 발행하였으며 그 안에 사신 일행의 수, 조선에 머무르는 포국, 체류 을자 등을 명기하였고 일본 국왕의 사신은 어소에서 발행한 것이었다. 성주실업 88권 성종 9년 1월 19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업 88권 성종 9년 1월 19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치사 이극배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충청도 순찰사가 되었을 때 선군이 노고를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조운에 피곤하고 조금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문득 직납과 독책이 있으니 이 때문에 가산을 탕진한다 하였습니다. 신이 친히 각포에 이르러 그 병선을 보니 한 포구에 겨우 서너 척이 있을 뿐이므로 간 곳을 물으니 말하기를 아무 배는 좋은 날때 파손되어 지금 아무 땅에 가서 수선한다 하였는데 그 문헌을 상고해 보니 과연 그러하였습니다. 또 비록 포구에 있는 배라도 한가 조운하는 재구만 있고 적을 막는 기구는 없었습니다. 지금 성평한 때에는 비록 무방하다고 하지만 만일 병구가 있으면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선군은 토목 잠부 같은 것은 다른 곳으로 옮겨 정하고 조운하는 것은 아울러 사선을 쓰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처음에 병선을 써서 조운하는 것은 물 위의 일에 익숙하기 때문이고 또 병선의 길이 포구에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므로는 조운할 때에 병선과 사선을 반씩 쓰는 것이 편하다. 또 토목 등 잡보는 각 고을에 옮겨 정하면 그 고을 백성이 또한 그 폐해를 받을 것이니 지금 계책으로는 기나지 않은 일만을 감면하는 것이 낫겠다 하고 곧 승지에게 마감하여 아뢰도록 명하였다.
성전실업 88권 성종 9년 1월 19일 이모 세 번째 기사 향조의 전지하기를 전자의 서울에 살며 소를 잡는 자를 모두 거제 남해 진도에 나누어 유배하였는데 그 소재간의 수령이 보수를 엄하게 하지 않고 금하는 것이 해이하여 속속 도망하게 만들고 또 위에 아래지 않았으니 법을 만든 받드는 뜻에 어김이 있다. 그러므로 도망하는 자가 있으면 보수한 전리니과 이정 등을 모두 제서 유의율로 논하고 그 숨기고 아뢰지 않은 수령은 파면하라 하였다. 보수는 보석된 사람이나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근친이나 친구가 책임지고 맡습니다. 전리는 사건이 났을 때그 범인의 집 이웃에 사는 사람이다. 이정은 지방의 동리에서 호적 기타 공공 사물을 맡아보는 사역의 하나이다. 5호를 1통으로 하고 5통마다 이정을 두었다. 성주시로 88권 성종 1년 9월 19일 이모 네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지난 정해년에 새로 된 양인의 총수가 1,254명이며 대개는 서울에 사는 장근하고 부실한 사람인데 현재 군직에서 빠진 자가 많습니다. 군 안에 사는 곳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멸할 근거가 없으니 그새 양인 안에서 공천은 본사의 행수 장무가, 사천은 본주가, 그 성명과 사는 곳및 현재 입역하는 자가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가추 써서 서울에서는 본조에 바치고 외방에서는 본관에 바치되 본주가 죽은 자는 자손이 자손이 없는 자는 절인 관령 이정장 등이 또한 위의 예에 의하여 써서 바치게 하여 조와 한승부 장례원에서 함께 끝까지 출세하여 만일 부동하여 언노하고 명적을 고쳐 기록한 자가 있으면 관리와 본주 절인 관령 이정장 등을 혹은 논제하고 혹은 파면하고 본주가 보상한 노비는 도로 빼앗아 속공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관령은 한승 오부에 속해 있던 각방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성종실업 88권 성종 9년 1월 19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학생 이자명이 조명이 윗사람을 배말해롭게 한다고 무고한 죄는 대전에 의하여 참대시와 가산을 적모를 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감사를 명하였다. 성종실업 88권 성종 9년 1월 19일 이모 여섯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지금 사람을 죽여 시체를 버리는 자는 잔인하기가 더 심할 수 없으니 반드시 크게 수색하여 엄하게 징계해야 한다. 위관은 보낼 수 없더라도 형방 승지가 갔을 공문에 참여해야 한다 하였다. 우부 승지 김승경이 명을 받고 갔다. 위관은 죄인을 추국할 때 의정 대신 가운데 임금이 임시로 뽑아 임명하는 재판장이다. 또는 판정관을 말한다. 성종실업 88권 성종 9년 1월 2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업 88권 성종 9년 1월 20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업 88권 성종 9년 1월 20일 개미 세 번째 기사 형조 주하랑 박철윤이 여자 시체에 대하여 추국하는 3사의 당상의 의논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오늘 전지를 받고 인가를 수색하여 창원군 이성의 집에 이르러 장차 행랑을 수색하려 하니 성이 삼사의 낭청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어찌 내 집을 수색하느냐 함으로 대답하기를 전지를 받았다 하니 성이 말하기를 내 집은 통기 속에 들지 않았으니 비록 전지를 받았더라도 어찌 내 집에 대하여 이런 것이겠느냐 내 집에 만일 황당한 사람이 있다면 어찌 수색을 기다린 뒤에 고하겠느냐 하고 굳게 거절하여 들여보내지 않고 서리 나장 등을 붙잡으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다시 전지를 받아서 수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여자를 죽인 자는 기어코 반드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귀천을 물론하고 모두 수색하라고 명하인데 성이 굳이 거절하니 매우 옳지 않다. 고문하여 아래라 하였다. 통기는 통호의 본호를 말한다. 성주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0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이유 병마 절도사 안인후 수군 절도사 박웅에게 하사하기를 근자 이극 배를 보내어 본도의 병기를 검열하여 보니 수령 만회과 대개 모두 나태하여 전년 수리하고 연마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경 등이 직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또 새로 제수된 수령 만화가 반드시 전관에게 소급하여 허물을 돌리고 곧 수리하고 정비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것은 작은 일 문제가 아니니 경은 속히 수리시켜 지원되지 말게 하라. 장차 다시 사람을 보내어 허실을 살피겠다 하였다.